안녕, 오늘도 미생이들 고민 사연을 가져봤어. 내가 누구냐고? 나는 쑥쌤이야. 천땡땡 미생이의 고민 사연이야. 읽어보게. 고2 디자인과 지망생이에요. 올해는 코로나 때문에 대학교 디자인 실기대학을 전부 취소되었잖아요. 미대 입시는 실기시험 치러 가기 전에 실전 연습을 많이 해야 된다던데 대회 나가는 거 말고 실전 연습할 수 있는 다른 방법이 없을까요? 맞아, 올해는 코로나 때문에 어려움이 굉장히 많았어. 특히 대구 학생들은 학원에 오지도 못하고 온라인으로만 수업한 적이 있었을 정도로 상황이 굉장히 심각했었어. 다행히 지금 상황이 좀 나아져서 학생들이 학원에 나와서 수업을 하고 있는데 이게 얼마나 고마운 일인지 몰라. 원래 6월 7월에 대학 실기대회들이 몰려있는데 말이야, 하필 그때 전국적으로 코로나가 확산되면서 대학교 실기대회들이 줄줄이 취소되는 심각한 사태가 벌어졌잖아. 제일 타격이 컸던 게 당장 코앞에 수시를 앞두고 있는 입시생들이었어. 그동안 열심히 갈고 닦은 실력으로 실기대회 나가서 실전 연습도 해보고 실수할 수 있는 부분과 부족한 부분들을 보완할 수 있는 좋은 기회였는데 말이야. 그나마 대구가 상황이 많이 호전되어서인지 영남대와 계명 대는 날짜를 조금 미뤄서 실기대회를 개최를 했었어. 근데 이마저도 조금 아쉬웠는데 말이지, 계명대 기초 디자인은 타 대학들과 유형이 조금 달라서 일반적인 기초 디자인을 검증해보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었던 것 같고, 영남대 실기대회는 갑자기 언택트 실기대회로 전환되면서 제대로 된 실전 실기고사 느낌을 살리기는 좀 어려웠었어. 올해 입시생들은 실전 연습을 제대로 해보지도 못하고 수시 실기 시험을 치러 간 상황이라서 결과가 잘 나올지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야. 제발 실수 없이 잘 하고 왔기를. 천땡땡 미생이의 사연으로 다시 돌아와서, 내년에는 과연 실기대회가 열릴까? 코로나 상황이 다시 악화되지만 않는다면 내년 실기대회는 웬만해선 열릴 거야. 대학교 입장에서는 실기대회를 여는 게 무조건 이득이거든. 짭짤하네. 왜냐고? 학생들이 실기대회에서 실전 연습을 하듯이 대학교 입장에서도 실기대회를 개최함으로써 수시, 정시, 실기고사에 대한 연습과 점검을 할 수 있는 거거든. 그래서 대학교 입장에서도 실기대회를 여는 게 무조건 이득이야. 올해 실기대회 때는 상황이 매우 안 좋았었지만 이후 수시 모집 기간에는 대학들마다 방역수칙을 지키고 안전장치들 마련해서 무사히 수시 실기고사를 마칠 수가 있었어. 이대로라면 정시 모집 실기고사도 예정대로 치러질 것이 분명하고 내년 실기대회 때도 당연히 안전하게 시험을 치를 수 있는 방법들을 준비를 해서 웬만하면 내년에도 실기대회를 개최할 수 있지 않을까? 근데 고사장 안에서 코로나 방역수칙 때문에 학생들 간의 거리 두기를 유지를 해야 되니까 일시적인 수용 인원이 적을 수밖에 없어. 그래서 내가 예언을 하나 해볼게. 내년 실기대회에선 대학들마다 인원 제한을 둘 가능성이 매우 커. 그렇게 되면 선호도가 높은 대학일수록 실기대회에 접수하는 것부터 전쟁을 치르게 될 거야. 빨리 접수 안 하면 실기대회에 참가해보지도 못하는 그런 최악의 사태가 벌어질 수도 있다는 거지. 내 결론은 내년에 실기대회를 할 것 같다는 건데, 혹시나 안 하게 될 수도 있으니까 실기대회 나가는 것 말고 실전 연습할 수 있는 두 가지 방법을 얘기해 줄게. 첫 번째 방법은 혼자서 모의시험을 쳐보는 거야. 가끔 그런 학생들이 있어. 학원에서 시간 넉넉히 주고 그릴 때는 정말 감각적으로 멋들어지게 샥샥샥 잘 그린데 말이야, 실기 고사장에만 갔다 하면 완성도 못하고 시험 망치고 온 그런 학생. 그렇게 시험 망치고 나온 학생이 꼭 하는 말이지. 쌤, 오늘따라 그림이 잘 안 그려지던데요. 착각하지 마! 학원에서 그릴 땐 선생님이 시범도 보여주고 스케치 검사도 해주고 무슨 색 써야 되는지도 알려주고 완성까지 어떻게 해야 되는지도 다 알려줬잖아. 그래, 학원에서 그린 그림이 네 실력이라고 절대 착각하면 안 돼. 그런 착각을 하지 않기 위해선 너의 객관적인 실기력을 테스트해보는 게 좋아. 실제 대학 실기고사에서 치러지는 기준으로 4절 4시간 또는 3절 5시간 지켜서 모의시험을 쳐보길 바래. 이거 진짜 장난 아니게 도움된다잉. 두 번째 방법은 실제로 우리 학원에서 하고 있는 방법인데 예비반 입시반 합동시험을 쳐보는 거야. 아무래도 맨날 같은 공간에서 익숙한 친구들과 그림을 계속 그리고 있으니까 긴장감이 떨어지게 되잖아. 그래서 고2 학생들과 고3 학생들을 섞어서 시험을 쳐봤지. 근데 이게 웬일이야? 불타오르네! 고3 학생들은 후배들한테 발릴까봐 바짝 긴장해서 그림을 그리더라고. 고2들은 선배들 사이에서 기죽어서 완성도 못할 줄 알았는데 완전 반전. 평소 연습할 때는 10시간 걸려도 완성 못하던 애들이 4시간 만에 완성을 하대? 솔직히 이 정도일지 몰랐는데 예상보다 훨씬 효과가 좋았던 방법이야. 근데 이런 알짜배기 수업 전략을 다 알려줘도 괜찮냐고? 괜찮아. 다같이 미술하고 입시연구소의 101가지 비밀 수업 중에 요거 한 가지만 알려준 거니까 나머지 100개는 비밀이야. 자, 실전 연습하는 두 가지 방법을 알려줬어. 이제 고민만 하고 있지 말고 그림 열심히 그리고 실전 연습 많이 하자잉.
아이미에서는 미대 입시에 대한 궁금증, 그리고 미대 입시생들의 사소한 고민들까지 사연으로 받고 있어 채택되어 사연을 소개되면 진심어린 조언과 함께 작은 선물도 주고 있으니까 아래 댓글창 또는 이메일로 궁금했던 부분들, 답답했던 고민들 사연으로 적어서 많이 많이 보내주길 바래. 그럼 다음에 또 만나자. 마, 이게 미대 입시다.